기포감귤. 짜잔. 이렇게 싱싱한 감귤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감귤이에요. 어, 구름이 귤 냄새 나? 아이고, 귤 냄새 나서 못 참겠어? 좀 줄까? 아마 좀 먹을 때 까서 줄게. 아, 늘 응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선물까지 보내주신 우리 신영성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저녁엔 창문 안 닫아도 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터에 있는 아이들 오늘 한 일주일간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살 듬뿍 먹으라고 내놓고 우리 집은 꽃과 다육이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제자님이나 이런 아이들 때문에 창문은 닫아줘야 돼요. 근데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저런 아이들은 뭐 영하 1도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잘 다져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약한 아이들은 영하 1도가 아니라 0도에도 그 냉해를 입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제 말이 이렇다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오늘은 우리 꼬맹이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꼬맹이들 잘 안 보여드렸는데 꼬맹이들 정말 꼬맹이들 시집 보내기 전에 콜로라타 한번 또 휴밀리스 이렇게 우선 당인까지 찍어주고 모닝듀랑 8000대처럼 정말 작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옵티마 루브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보통 루비라고 많이 불려지는 아이죠. 이 아이가 메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꽃대일 듯 싶어요. 요 겨울에 꽃을 피워주거든요. 작년에도 3개가 나란히 꽃을 다 피워줘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른답니다. 여기 뭔가 메롱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진짜 얼굴이 달달 무거워서 작아진 골든벨입니다. 정말 작아요. 소분이에요. 여기는 콩분은 아니고 소분입니다. 와이 화재 맞을 거예요. 화재랑 그 비슷한 나이가 있는데 그 아이인지 아마 화재인지 적기성 같기도 하죠. 요 이꼬지는 누구일까요? 이름이 뭘까요? 저도 몰라요. 와이 공분에 살구 미인 금입니다. 네, 공분에 방울복랑 금이고요. 여기는 소분들이에요. 여기 샬롯이나 이런 아이들이 다 소분이고요. 여기 뒤에 제이드 스타나 요 아이들이 오션 슈퍼 오션 요 아이들이 이제 일반적인 다육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두 구독자님이 떼서 보내주신 골드 젤리. 골드 젤리 이름이 아주 얼마나 그 앞으로 미래에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뿌리 활착이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잘라서 온 뿌리 없이 온 아이인데요. 짱짱합니다. 그리고 제가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 금입니다. 이 아이도 오랫죠. 간도리스 저기 대품 있는 간도리스 떨어진 아이 제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요 아이 이름은 또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가 블루 서프라이즈. 여기도 요 색감이 더 예쁘죠. 블루 서프라이즈. 리톱스 꽃이 예쁘게 피어줬던 리톱스입니다. 요 아이는 엘 히어로라는 아이인데요. 여름에 알사탕처럼 그렇게 여름을 지내고 겨울에 이렇게 한겹 한겹 꽃 피듯이 꽃잎이 열리듯이 그렇게 자라는 엘 히어로라는 아이고요. 햇빛을 더 봤다면 더 사랑스러웠을 텐데 간접 그 빛을 보다 보니까 아직 초록입니다. 달달 무거워지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요 구독자님이 커팅해서 보내주신 토스카넬리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와인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다 상토 성분이 넉넉한 흙을 밑에 깔고 제가 이렇게 넣어뒀는데요. 뿌리가 났겠지요.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손톱은 살아있죠. 어려도. 짜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또 조만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흙에다가 수분감을 좀 줬습니다. 뿌리 빨리 내리라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요아이 또 이름이 생각 안 나고요. 요아이 흙법사. 제가 콩분해 심었어요. 보세요. 너무 귀엽죠? 꼭 키만 크다고 제가 뚝 적심을 했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 아이도 자, 콩분 중에도 작은 콩분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힐 만큼 작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 이름표가 어디 도망갔어요. 이 아이도 레드탄인데 여름에 그 화상을 입었어. 제가 적심해서 이렇게 콩분에 앉혔더니 그냥 콩분했어. 그냥 뿌리를 짱짱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콩분에 장미허브 나름대로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주 콩분은 아니고요. 소분. 네, 자수정입니다. 오코텔룸이라는 아이고요. 코노피튬 종류예요. 요 아이 홍나우이도 요단강 건너가는 거 제가 붙잡았습니다. 커팅을 두 번이나 한 그런 역사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홍나우이가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요 로키람 보이나요? 친구가 준 겁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님. 요 아이 효니 분입니다. 요 아이는 아마라도 한스 에보니인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요 아이 몰개인 금무지고요. 아, 요거. 드디어 아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둥근잎 비치후리대. 제가 좋아하니까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콩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이제 생각난 것 같아요. 폴리리엔제아나 맞을 거예요. 섭세실리스금. 이거 크게도 키웠더만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라져서 고마운. 그래서 콩분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키르히네아일까요? 히메르라고 써놨는데 키르히네아일걸요. 아마도 줄리아나랑 피그말리온이에요. 피그말리온 꽃처럼 생겼죠? 이 아이에 정말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고요. 이 아이는 휴밀리스인지 얼굴이 작아졌어요. 이게 제가 작은 분으로 옮겨놨거든요. 한번 해체되면서 군생이 해체되면서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이름표가 없어져가지고요. 이 아이는 기천금입니다. 이 아이도 커팅해 볼까요? 일반 기천을 제가 커팅해서 담아놓은 아이가 있거든요. 에이, 한개 나오고 있어요, 한 개. 아, 진짜 너무하네. 쌍도 나와서 두개 자르고 또 외도 나왔던 거랑 이렇게 잘라서 심어놨거든요. 저게 아기가 나올 만큼 애들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애들이 뿌리가 짱짱하게 잘 내렸습니다. 또 적심 각이 또 보입니다. 제가 창 적심은 잘안 하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제가 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털쟁이. 아, 오늘 이름 생각 안 나는 날입니다. 고수님들, 이 아이 마리아처럼 맞습니까? 어릴 때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와서 키운 건지 아주 조그만 때부터 키웠는데 제가 분리 독립을 시켜줬더니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백봉국 한 줄기가 이렇게 싱그럽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어디 하우스에서 완전 대품 그중에 새끼손가락만한 아이 이렇게 주워와서 꽂아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구를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자라는 거 죽은 듯이 있더니 이렇게 아기를 달아주고 있네요. 이 아이 원종 마리아철한데요. 여름에 완전 무너져서 제가 조각조각 내서 그중에 하나가 겨우 그중에 한쪽 겨우 살린 아이. 그래도 지금 물들어주니까 예쁩니다. 이 아이는 큐피트인가요? 제가 큐피트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애기한 아이들 보여드렸네요.
베란다다 보니까 작게 키운다지만 또 이렇게 작은 애기들 또 떼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아, 릴리패드. 제가 꼬집게 했더니 얼굴 좀 보세요. 부러진 가지 심어서 제가 꼬집게 했는데 얼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있답니다. 오늘 요렇게 애기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예쁜 아이들과 함께 꽃 이야기 나누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